그 다음에 이제 보현보살이 나옵니다. 보현보살은 이식원통으로, 여기 보면은 이식원통이라고, 이식이라고도 나오지도 않지만은, 여기도 이제 신문인데, 마음으로 듣는다 했는데도, 여기다 이식원통으로 딱 넣어놨죠? 아까 사리불도 마음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제2가 이식. 이식원통이요. 보현보살이요. 보현은 번역한 거예요. 지금 중국말이요. 원래 법문은 있어요. 번역해가지고 관세음도 번역해서 말한 거고 지장도 번역한 말이라요. 수불이나 사리불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어떤 분은 번역하고 어떤 분은 번역 안 하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 삼장법사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경을 만든 거 아니오? 번역할 때? 이름까지도. 원래는 고유명사는 번역을 하지 않는 건데도 번역을 한 거지요. 관세음, 보현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은 지금 번역 안한 거예요. 그대로 두었어요. 문수는 범어 아니오. 문수살이. 약왕보살, 약상보살은 다 번역한 거예요. 또 다시 이제 십일면보살, 뭐 수월보살, 그것도 다 대세지보살, 무슨 정취보살, 그거 다 번역한 말이라요. 월광보살, 일광보살, 그것도 다 번역한 말이에요. 보현보살이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저는 이미 일찍이 항사 열애와 더불어 법왕자가 되었어요. 항사 부처님과 같이 법왕자가 되었으니까 옛날 부처님하고 자기하고 옛날 또 부처님의 그 법왕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부처님하고 같은 서열이 똑같죠. 부처님도 서가열의 부처님뿐 아니라 항사 부처님과 또 과거 항사 부처님 그 이전에 법왕자가 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시방 열애께서 그 제자 보살 근기가 되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보현행을 닦으라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보현행운품도 나오잖아요. 보현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현보살의 절을 따라서 이름을 세운 것입니다. 저의 이름을 따가지고 보살행 닦는 사람을 보현행 닦으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보살행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보현행이라고 해요. 보살행이나 보현행이나 같은 거요. 그러니까 보현보살의 이름을 따서 보현행이라는 그 말을 말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써서 중생의 있는 바 치견을 분별하자. 마음으로 듣는다 말이에요. 전부 귀가 듣는 것 같지만 실제는 마음이 듣는 거예요. 마음 없으면 귀 있어도 못 들어요. 도통한 사람은 귀가 없어도 또 듣기야 듣지. 마음을 통한 사람은. 만약에 타방 다른 세계 항사 계회 밖에 어떤 하나의 중생이 마음 가운데 보현행을 발명한 사람이 있게 되면 보살도지요. 보살 수행, 보살의 행을 마음속에 이제 그걸 밝히는 사람이 있다면 술 먹는 사람은 술만 밝히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만 밝히면 보현행 밝힐 줄을 모르잖아요. 보현행을 밝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그때 여섯 어금니 코끼리를 타고 법화경에도 나오잖아요. 코끼리가 큰 코끼리는 이빨이 이렇게 여섯 개요. 여섯 개 코끼리를 탄다면 여섯 개 어금니가 있는 그것은 여섯 어금니는 육바라밀을 상징한 거고 코끼리는 보살에다 상징하여 동물 중에 보살이 제일 크지요. 코끼리가 제일 크니까 대보살을 코끼리에다 비유한 거요. 그래서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또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관세음보살은 용을 타고 영적인은 소를 타고 격송자는 학을 타고 춘향이는 탈것 없어. 아니 이도령은 탈것 없어. 춘향이 탄다고
춘향전에 나오죠. 불교 말까지는 안 나와요. 그 춘향전에 보면 영적인은 소를 타고 적성자는 학을 타고 뭐 누구는 뭐 말을 타고 뭐 이도령은 탈 것 없어 춘향이나 타겠다고. 웃기는 소리죠. 내가 그때 여섯 어금니 코끼리를 타고 몸을 100개, 1000개, 100천 여러 수많은 몸으로 분신하여 모두 다 그곳에 일어나니 그곳이라는 것은 그 중생이 마음속에 보현행을 발명하는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단 말이죠. 비록 종자, 비록 그 중생들이 저가 업장이 두터워서 나 봄을 얻지 못할지라도 보현보살을 못 본단 말이죠. 못 본다 해도 나는 그 사람과 더불어 어두운 가운데 마정을 해요. 그 사람, 그 보현행을 발명한 사람을 이마를 만져줘요. 머리를 뜯어듬어 주어서 그분을 옹호하고 잘 위안을 시켜서 안위하여 그로 하여금 보현행을 성취하게 합니다. 법화경 그 보현보살 권발품하고 비슷하지요. 거기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그러니까 위안을 하는 것은 더욱 정진하도록 타락하지 말고 정진해라고 위안을 해주는 거죠.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저는 본인을 말하건대 본인이란 과거 근본 원인 처음에 도를 닦아서 보살도를 징득한 그런 본인을 말하자면 마음으로 들은 것이 발명하여 분별하는데 걸림없이 여러 근기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걸림없이 자제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첫째가 됩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이식 원통이죠. 친문이고 친견인데도 그렇게 그냥 육식에다가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손타라 난타라. 손타라 난타라는 부처님의 제자지만은 이분은 부처님의 바로 동생이죠. 손타라 난타라는 범어인데 부처님 동생으로서 굉장히 그 인고 부부라요. 그 자기 부인하고 연정이 많아가지고 그걸 못 떠나가지고 굉장히 것이죠. 고색가라요. 그래가지고 연희라고 번역하죠. 연희. 지금 몇 번째요? 세 번째죠? 어? 세 번째 아니요 지금? 손타는 비시원통이 아니요? 코로 이제 코로 비시원통. 손타라 난타. 성이 꼭 손씨 같죠? 손씨는 아니에요. 발씨도 아닌데 무슨 손씨 같아요. 부처님이 억지로 그냥 속여가지고 중만들어 버렸잖아요. 자기 부인 때문에 중될 사람이 아닌데 중되고도 자기 부인 그리워해서 뭐 마음이 늘 콩밭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련존자를 시켜가지고 지옥도 보여주고 그 전에 이야기했죠. 천상도 보여주고 천상에 가보니까 자기 부인보다 훨씬 예쁜 처녀들이 그냥 많이 있는데 좋은 궁궐에 화려한 궁궐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한 군데 가니까 비어있어. 여기는 왜 그것이 부군이 없이 모두 처녀들만 있냐니까 왜 부군이 없어요. 저 사바세계에 지금 그것이 저 인간의 손타라 난타라가 나 부인이라고 말해. 아니 부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편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내가 기라고 이제 그 자원에서 거기서 살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몸으로는 냄새나서 안 된다고 말해. 몸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거절당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졌는데, 나중에 이제 지옥을 이제 또 구경을 시켜요. 이제 다른 데는 화탕지옥 막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주인들은 막 가서 혹독한 형을 가하는데, 한 군데 가니까 옥졸들이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주인도 없고 그냥 쉬고 있어, 낮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는 이렇게 주인이 없고 이렇게 아무 볼 일이 없냐 하니까, 왜 주인이 없으냐고. 저 남선부주의 손따라 나타나가 곧 올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사문이 되었지만은 사문은 마음은 없고 자기 부인에 대한 연정을 못 돼가지고 애착이 중하고 나쁜 마음을 늘 그 오염된 청정하지 못한 생각을 늘 갖기 때문에 나중에 죄 지어서 이제 여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빛이 덜끝이 쫙빛아지고 빨리 가고 싶어서 그냥 막 도망치려고 하니까, 목련조자 구경 좀 다 하고 가자 해야죠. 지옥 구경 다 시키고는 다시는 정이 없어요. 그 후로부터 이제 발심이 된 거예요. 내가 잘하면은 천당 같은데 좋은데 자기 부인보다 더 좋은데 갈 거고, 잘못하면 지옥 같은 데서 그 무지무지한 고통을 당할 거니까 목련조자 구경을 잘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심된 거예요. 여기는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다른 경에 나옵니다. 저 손타라 난타라. 그래서 연이라고, 연이라고 하지 곱고 빛나는 기쁜 그 연정을 못 버려가지고 연정을 상징적으로 연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또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매꼬어머니 아주 제비같이 제비족처럼. 손타라 난타라가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제가 처음 출가하여 부처님으로부터 도에 들어가서 비록 계율을 갖추었으나 산마지에 마음이 항상 산동하여. 그러니까 산동하는 것이 주로 이제 다른 색경계에 책정에 늘 마음이 거기에 끌리니까, 무루를 얻지 못했더니 세존이 저와 및 구치라를 가르쳐서 코끝이 흰 것을 보라고 하시거늘, 구치라는 저 후에 나왔죠. 구치라도 부처님 제자. 제일 초건에 뭐 구치라, 마하, 구치라, 아니 뭐 거시기에 나오던가 아미타경이 나오던가, 어? 구치라 뭐 이바다 둘이 반타까, 어? 구치라도 부처님은 제자라요. 이분도 나한이 된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야 비관을 가르쳤죠. 코끝을이 보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세히 관찰해서 3-7일을 지나서, 수식관이나 비슷하잖아요. 코 속에 기가 코 가운데서 나오는 그 숨쉬는 기운이 말이죠. 출입하는 것이 연기와 같음을 보고, 보통 때는 안 보이지만은 겨울철에 춥을 때 보면은 입김 같은 거 코김이 나오면은 꼭 연기같이 보이죠. 그렇게 이제 보게 되고, 몸과 마음이 안으로 밝아서 세계를 원통하여, 세계 원만이 그 비관을 해가지고 세계까지 툭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연기같이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두루 허정을 탁 비어서 청정함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밝은 태양이 비추는 이 세상같이 그렇게 이제 비중기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유리와 같더니, 검은 연기같이 되는 것은 업장이 그 깨끗이 못할 때고, 이제는 이제 마음 공부가 깊어지니까 밝은 그 허정으로 되어가지고 밝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거죠. 같았더니 연기 모양이 점점 없어지고 숨어 코 숨이 희게 되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비단백을 관하라고 했죠. 코끝다리가 흰 거. 그래서 이제 백광이 투철한 거죠. 장자 남학경에 보면은 허실생백이라고 나오잖아요. 관픽 개작한된 허실생백이라.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을 비유한 거죠.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은 빈 방 안에 백광이
투명한 그 밝은 태양과 같은 빛이 생긴단 말이에요. 흰 백광명이 비인 방에 마음을 텅 비우면 비인 방이라요. 허실 생백이라 장자 남학경이 나온 말. 이것은 이제 명광이죠. 명광 백광을 말한 거죠. 밝은 빛이요. 내나 흰 빛이라요. 비식이 희게 되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에 새나가는 누가 다 하여 모든 출입식이 화하여 광명이 되어요. 이제 그전에는 연기같이 시큼하게 그렇다면 이제 코에서 숨 나오는 것이 그냥 광명이라 몸에서 광명 얻는 것처럼 시방세계를 비추어서 아라한이 되었어요. 돋깨치는 것 쉽기도 하네. 세존이 제가 마땅히 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당내 이제 성불할 것이라고 수기를 가셨으니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저는 써 숨을 녹여서 숨 쉬는 숨의 그 검은 연기와 같은 것이 다 녹아져 가지고 그게 숨이 오래되어서 발명해서 백광이 발명돼서 마음이 밝아져 가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백광으로 보이죠. 명원하여 누를 소멸한 것이 이것이 가장 첫째가 됩니다. 둥글고 밝아서 그 여러 가지 무루가 된 거죠. 누가 다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첫째 제일원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비식원통이죠. 손타라 난타라 그만합시다. 비식원통. 그저 열차에 그것이 옛날에 그것이 석탄으로 기차가 갔죠. 이렇게 막 비시통 가면서 연기를 풍풍풍풍 낼 때 그 검은 연기가 팍 나고 지금은 이제 열차도 이제 발달돼가지고 검은 연기가 안 나고 디젤로 되니까 흰 것이 좀 쏙 나오죠. 그것도 개발되었어요. 개명된 거예요. 그와 같이 코가 이제 흰 백광이 나온 거예요.